손해부 관여 드러날 땐 파문 확대,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 위증 해당. 세월호 안에서 3년 만에 수습된 이영숙 씨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오전 목포 신항에 세월호 선체가 놓였습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및 위기관리지침의 사후조작 정황을 13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박근혜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오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보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사 의뢰서에서 보고일지 수정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무단 수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사례로 언급한 만큼 수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법리 검토를 거쳐 늦어도 16일까지는 중앙지검에 넘기고 수사 부서에 배당해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선 수사에 착수하는 대로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파일을 면밀히 검토해 청와대 발표대로 일지와 지침이 사후 조작된 정황이 있는 게 맞는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어 당시 문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소환해 일지와 지침이 변경된 사유와 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청와대 최고 수뇌부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건의 파문은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정부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들은 국회에서 오전 10시에 최초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이런 답변을 했다면 위증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침 불법 변경 의혹에 연루된 김관진 전 안보실장 역시 사실관계에 관해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적 책임을 넘어 국민 전체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드러난 결과를 보면 세월호 7시간 의혹은 7시간 30분으로 의혹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사후 조작 의혹 파문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재발부 심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판부의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보수 야당은 발표 배경과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은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정치 쟁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정치인이다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였다. 출생 1948년 2월 26일 김장수 고향 광주 광역시. 1989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김장수 부인 박효숙 자녀 1남 1녀가 있으며 아들도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제43대 국방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출생 1949년 8월 27일 김관진 고향 임실군.
학력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 함께 찾은 검색어 한민고, 김장수, 하이아우크 라이알 초이. 김관진 독사파 육군 사관학교 생도 시절 학업 성적이 우수해 육사기수 중 한 명만 선발하는 서독 유학시험에 합격. 한국에서 1학년을 마친 후 서독 육사에 가서 졸업까지 하고 왔다. 당시 그가 수학했던 1969년 민헨의 서독 육사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처지의 후진국 출신 생도들이 유학 중이었고 그중 한 달에 $60로 생활해야 했던 김관진 생도는 졸업할 때까지 그럴듯한 식당에서 식사 한 번 못 해봤다고 한다. 독일 육사가 학사 학위를 주지 않은 탓에 한동안 학력이 고졸로 처리되었다. 나중에 학력이 인정되었다. 김관진 딸 미국 유학 록히드 마틴? 최순실을 록히드 마틴과 연결시켜줬다는 안보 실세는 이 사람일지도.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다. 제5678구대 대통령 박정희의 차녀이자 박정희와 유경수 사이의 장녀이다. 본가는 고령이다. 1963년 아버지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성장하였다. 1970년에 서강대학교에 입학하여 1974년에 졸업한 이후 프랑스 그르노블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으나 1974년 모친 사후 귀국하여 1979년 10월 26일 사건 이전까지 사실상 영부인 직무를 대행하였다. 출생 1952년 2월 2일 박근혜 고향 삼덕동. 재임 기간 2013년 2월 25일에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구속영장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 구속 기간을 나흘 남겨두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시한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됐다.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차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게 됐다.